오늘의 밥. 내가 고등학교 때그 눈화장만 양쪽에 지우고 팬더처럼 침대에 누워가지고 시체처럼 힘들게 엄청 피곤하면서 누워 있었거든. 학장이 하교하고 와가지고 나 보자마자 뭐라 했냐면은, 누나 누가 때렸는데? 누구한테 맞았는데? 누가 누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눈에 멍든 거 맞지? 이랬거든. 근데 나 멍든 게 아니라 사실 눈화장만 리무버로 지웠을 뿐인데 좀 맞다. 아파 보이긴 했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나 너무 당황해가지고 처음에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애가 진짜 화나 있는 거야. 얼굴 빨개져가지고 감동 귀엽다. 먹은 동시에 너무 슬펐다. 짜잔. 밥부터 모여야지. 좀 보여줘, 손. 저지의 단점? 저지의 단점 뭔지 알아? 옆에서 왜 가슴이 뾰족가슴이 되는 거야? 이렇게 열받는 게 없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아, 파워퍼프가 같은 거. 아, 나는 그 가슴 있다가 뾰족가슴이 이렇게 되는 거. 오, 그렇게 된다니까? 맛있게 먹어라. 우와. 뿌잉. 뿌잉. 너무 귀엽다. 너무 예쁘다. 귀여워. 이거 호도 사주면 싫어할 것 같아. 이건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보다는. 근데 이거 핑크색 진짜 예쁘다. 아, 짜증나. 오. 예쁜데? 이거 예쁘다. 야, 이거 완전 네 지향하는 이미지 아니야? 검은색이네, 이건. 예. 안쪽에 여기가 너무 헐거워가지고 저걸 열려서 집에 가서 내가 바느질해야 돼. 맛있겠다. 이거 개맛있대. 이거 좀 먹다가 섞어서 맛이 맛있지? 엄마가 좋아하는 맛인데? 엄마 이거 사줬다 내가. 엄마가 뭐래? 엄청 좋아했지. 와 이러면서 너무 맛있는데. 아. 나는 라떼. 아까 아이스크림 먹었으니까. 와, 살것 같다. 너무 바빴는데. 아, 나는 루피에 관심 없는데. 근데 진짜 니 닮았다. 귀엽긴 하네. 뭐? 어, 이거 니랑 제일 닮은 거. 햄스터. 루나! 루나! 아, 신나. 니 감탄할 수 없는 징그러워. 헐, 여기 너무 재밌는 거 아니야? 대박인데? 근데 너무 예쁜데? 근데 7천 원이나 해? 야, 니 지금 옷에 딱임. 야, 이거 너무 예쁜데? 생일 선물로 사줄까? 어. 가방에. 아, 너무 귀여운데? 야, 여기 왜 이렇게 재밌는 게 많아? 귀여워. 난 파란색이 좋아. 알록달록한 것 때문에. 이거 엄마 갖고 싶다. 저게 진짜. 이거 아니야? 이런 거 빈티지 스카프로 사람들이 스크런치 만들잖아. 그런 느낌인데? 아, 짜증나.
얼만데? 19,000원. 사줄까? 어. 사줄게. 진심? 어. 선물로. 우리는 참 사이가 좋은 거. 그럼. 너무 예쁘다. 귀여운데 그거? 귀엽긴 하다. 근데 이제 날씨 따뜻해지는데? 친구 아이가 이제 몰라 난 나갔어. 왜 금토일로 하냐고. 퇴사 기념 마라탕 파티. 호프만의 이야기? 호프만의 이야기예요 여기 가게 이름이? 누구셔요? 박규원. 아 언니. 아니 이게 다른 거구나. 가까이 있어. 아니 진짜. 아 좀 대박이었다. 우와 엄청 많다. 내가 여기 하나씩 다 꽂아줄까? 아니 최고예요? 다행이다. 코에 붙여야지. 아 밑에 휴지도 바로 새로운 아이스크림 시도. 맛있겠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네. 녹았네. 맛있다. 요거 이름은 바라톨리노 판나코타. 땅콩이 들어있어가지고 땅콩 알러지 있으면 먹으면 안 되고 그냥 땅콩 카라멜 맛이라고 해야 되나? 바닐라 맛을 먹을만 하네. 새로 이사 온 집이에요. 새로 이사 온 집에서는 이렇게는 처음 찍는 것 같은데 그동안 너무 바쁘고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사실 이사 온 지 두 달인가 됐는데 그냥 미니멀리스트처럼 살려고요. 제가 집을 진짜 깨끗하게 하고 사는데 그냥 옷도 걸기 귀찮아서 옷도 막 널브러져 있고 설거지도 1차 설거지만 해놓고 그래도 우리 마베미들 집은 꼬박꼬박 치우고 밥 먹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집은 투룸이에요. 제가 원래 작업실이 필요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작업실 돈 따로 월세 따로 낼 바에 합쳐서 투룸을 구해가지고 동비도 아끼고 식비도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인데 일단 올해는 수건 사업이었던 가장 큰 문제를 해결을 하고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고요. 그리고 이사도 해냈고 주변 환경이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짜잔! 집 꼬라지! 우와! 이상한 조화. 당근 마켓에서 제가 만 원밖에 안 하길래 사왔는데 이거는 좀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 당근 할 거고요. 이건 어제 퇴사하면서 챙겨온 짐이고 풀 생각 없어요. 3주 뒤에 풀어볼 거고요. 저거는 동생 며칠 전에 왔다가 간 매트인데 저거 커버 빠는 것도 힘들고요. 원래 커버 사람들 쓰고 나면 무조건 저 이불 다 빨아가지고 옷장에 넣는데 너무 귀찮아서 얘도 한 3주 뒤에 할 것 같고요. 이거는 어제 입은 옷이고 이거는 이런 거 보여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세탁된 옷이고 이거는 제 잠옷. 그래도 이건 좀 정리했네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거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현관. 이거 좀 자랑하고 싶은데 제가 직접 달았어요. 드릴로. 그리고 이거는 쿠팡에서 붙이는 무슨 이렇게 밖에서 열려고 해도 안 되는 이런 건데 뭐 고양이 키우는 집에서도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옆에 저기 방은 작업실인데 차마 보여드릴 수 없고 여기도 세탁실인데 보여드릴 수 없어요.
이거 진짜 진짜 뭐 없죠. 집을 꾸밀 그게 없어요. 이거는 내 잠옷바지. 저기도 저 빨래는 쌓아둔 게 아니라 저기 밑에 이불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빨래는 그래도 제가 인간적으로 매일 하고 살고. 이렇게 저기 청소기 친구가 저기 있고, 여기 안에는 뭔가 욕실 용품들, 화장품이나 칫솔 이런 거, 치약 이런 것들 넣어놨고. 저희 집 화장실이 되게 웃겨요. 계단이 있거든요. 80 넘는 사람은 못 써요. 근데 뭐 저는 넘을 일도 없고, 저한테는 맞춤형 화장실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리고 저기 여기 부엌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치웠어요. 저거 치울 시간에 뭐라도 입에 하나 더 집어넣고 침대에 눕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들어오면 작업실, 거실, 부엌, 화장실, 이렇게 착착착 걸어가면 안방, 이렇게 착착착 걸어가면 이렇게 에어컨 여기 달아져 있고. 저기 저 파란 색깔 저 이불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쓰던 건데, 그 머리 좀 덜 마른 상태로 눕기가 싫어가지고 이렇게 임시로 깔아놓고. 제 침대거든요. 평소에는 이거 되게 침대 예쁜데 다 초록색으로 맞췄고. 근데 좀 비추인 게 아무리 깨끗하게 치워도 제가 진짜 하루에도 돌돌이를 진짜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먼지가 너무 잘 보여가지고. 여기 저의 애착 인형 친구 이렇게 있고, 저기는 뭐 잠자기 전에 잠 잘 오게 하는 무슨 스프레이? 편백턴인데 좀 약간 톡 쏘는 향이 있어도 꽤 많이 썼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옆에 보면은 우리 마베미들 이렇게 있고요. 룸메랑 이렇게 분리되면서 각자 도마뱀 챙겨서 떠났고, 여기 계절 지난 옷이랑 여기는 이불 담아놓는 거. 그리고 이렇게 슉슉슉 돌아보면은 네, 이거 원래 쓰던 행거 그냥 그대로 가져왔고. 네, 여기도 제 장난감 상자들인데 저기는 입던 바지고. 네, 그냥 저렇게 둘 거예요. 이렇게 대략적인 집 소개를 해드렸고, 언젠가는 예쁘게 꾸며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